바닷속 몸놀림은 우아하지만 어민들에게는 너무나 골치 아픈 해양생물, 해파리죠. 네, 우리 바다에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서 피해까지 늘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싹을 자르는 방식으로 벌인 박멸 작업이 큰 효과를 본 겁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에 사는 해파리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 최근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파리는 대부분 독을 갖고 있어 쏘임 같은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물에 대량으로 끼어들어가 어획량을 줄이거나 어류의 신선도를 낮추는 유해생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선 뜨거운 냉각수 때문에 해파리가 몰려와 냉각수 파이프를 막아버리는 것도 무시 못할 위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력한 번식력으로 죽기 직전 새끼를 무더기로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던 당국은 4년 전 대대적인 박멸에 나섰습니다. 바위 등에 붙어있는 해파리 새끼인 폴립에 바닷물을 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시와호와 마산만, 새만금 등 서해 지역에서 폴립 제거 작업을 진행했더니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변 해역에서 해파리 출현이 9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는 폴립 제거에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유해 해양생물인 해파리 제거를 위해 동해안까지 제거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도 해파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